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오르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여연 선거 후에 한국이 답을 먼저 갖고 와야 된다 이런 말 했는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했다고요? 네, 뭐 무슨 답을 가져오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이 아베 총리의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라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일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그리고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뭐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라고 일본 측에 설명을 해왔다라면서 한일 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이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뭐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뭐 한마디로 우리 입장은 다 설명했는데 뭔 답을 가져오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뭐 우리가 설명한 입장에서 뭐 변할 입장은 뭐 전혀 없다라는 뜻으로 높이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 중에 뭐 한 칼럼에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렸던데 네. 지금 아베가 말하는 것 먼저 답을 가져와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라 혹은 고개를 숙여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거?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럼 양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대법원한테 판결을 취소하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뭐 정부가 압박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거의 뭐 전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주장에 대해서는요. 예. 선거 분립이 있는 나라인데. 네.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본 특사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와대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요? 네, 뭐 청와대에서 수차례 밝힌 바가 있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청와대와 여야 5당 대표 회동 공동 발표문에 뭐 여야 당 대표가 적극적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뭐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예.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많게 기술이 된 것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특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주장하는 특사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이 해법이 된다면 그 언제든 가능하지만 이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이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에서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역시 뭐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이에 앞서서 지난 18일에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특사와 관련해서 뭐 일본 측에 얘기를 했는데 뭐 호응이 없다 뭐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예, 최근 조국 민정수석의 SNS의 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주말 사이에만 열몇 개의 일본 관련 글을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조국 수석이. 네, 예. 뭐 주로 그 일본의 논리적 모순 그리고 뭐 이것을 전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오늘 아침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를 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뭐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 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뭐 어제는 뭐 희한한 건 뭐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들도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 하는데 뭐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비방 매도한다 뭐 이런 글도 올렸고 또 2019년 한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한국 대법원이 틀린 판결을 내려 현 상태가 벌어졌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비방 매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뭐 이적이라는 단어도 썼죠. 네, 이적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런데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 올리고 나서 야당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수석도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 야당이 반발할 걸 예상이 될 텐데 네. 계속해서 글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예상은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페북을 하나 쓸 때마다 비판이 네, 논평이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아마 뭐 예상을 못하진 않았지만 뭐 그럼에도 글을 쓰고 있는 거인 것 같고 뭐 지금 뭐 불매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국민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뭐 청와대에서는 뭐 딱히 뭐 그런 거를 뭐 독려하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조국 수석 개인 이름으로 좀 이런 방식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셨듯이 뭐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민경욱 대변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공식 논평까지 내서요. 뭐 이게 총선용 반일 감정 조장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면 애국, 정당한 비판을 하면 이적이다라는 조국 민정수석의 오만함과 무도함에 국민들이 치를 떨 지경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언론에 나왔는데요. 예. 일단 이 관계자의 말은 첫 번째, 이 조국 수석의 페북 포스팅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다만 이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서 뭐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국 수석이 지금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조국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조국 수석도 그렇고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도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신친일 뭐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어제 이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뭐 자유한국당을 신친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예. 또 추경을 발목 잡고 있다면서 뭐 나쁜 괴물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발언을 듣고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텐데 네. 발끈했을 텐데 그런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금은 친일을 할 때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다. 네, 김문수 전 도지사 가 오늘 SNS를 통해서 지금이 일제시대도 아닌데 웬 항일 죽창투쟁을 선동하는가 라면서 정답은 간단하다. 이들이 우리 민족끼리 친북주사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이 친미 친일을 해야지 이 친북 친공을 해서 되겠나. 뭐 지금 정권을 잡은 친북주사파들이 뭐 김정은이 우리 민족이니까 김정은과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이 아닌 트럼프는 참수하고 아베는 죽창으로 물리치자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데 중재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중재를 할지 뭐 네. 아니면 그냥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얘기만 네. 하러 온 건지 뭐 그거는 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일단 일본에는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한 후에 이 바로 이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 국장하고 회담을 가졌는데요. 뭐 대화 내용은 그 쇼타로 국장이 뭐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또 대화 내용 자체는 일단 비밀로 했고요. 뭐 다만 이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의제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나왔습니다. 또한 뭐 일본 정부의 이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이다 예. 이런 추정이 있는데 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또 하나 관심거리. 내일 WTO 일반 이사회 열리죠. 네, 뭐 내일 열리는 이 WTO 일반 이사회는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가 될 예정이어서 좀 관심을 예.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동안 이 WTO 이사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 대사가 수석 대표로 참석을 해왔는데 예. 이번에는 좀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김승호 이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 대표로 오늘 파견을 했습니다. 이 김승호 실장이 좀 얼마 전 이제 이슈가 됐던 이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이 승소를 이끌어냈던 네, 이 통상통으로 불리는데요. 뭐 WTO의 세이프가드 위원회 의장을 지내는 등 이 통상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췄다 이렇게 산자문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외신들을 보면 네. 다른 나라의 반응 분위기는 우리 쪽에 호의적이고 네네. 일본에 좀 비판적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외신들이. 그런데 네, 그렇죠. 우리 보수 언론들은 희한하게 국제정세나 의견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정반대로. 아 그런가요? 못 보셨나요? 왜 그렇게 썼는지 좀 의아해서. 뭐 매체가 하도 많은 시대니까요. 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요미우리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뭐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의 좀 이런 행위들을 비판하는 신문도 기사들이 있고, 많은데 상케이는 정부 안 되겠고. 네, 뭐 네. 반면에 이제 뭐 극우적인 신문들은 뭐 아베 신조의 그 정부의 이 편을 들고 있는데 뭐 그쪽만 보나 봅니다. 아, 이게 야후재 편을 보면은 예. 보통 다른 매체들은 돈을 내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상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공급을 해서 네,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 국제적 여론전도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니까요. 네. 다시 국내 이야기 해보죠. 자 추경은 완전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6월 임시국회는 끝났습니다. 6월 예.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이게 좀 워낙 어렵게 열린 국회니만큼 좀 어떤 형태든 추경이 통과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좀 있었는데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빨리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열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매우 낮다라는 데 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도 뭐 7월 임시국회는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뭐 6월 임시국회에서 본인들이 주장을 했던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뭐 그리고 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뭐 계속 이 입장에서 변함이 없고요. 반면에 이 더불어민주당도 좀 입장이 변했습니다. 뭐 추경안의 뭐 조건부 처리를 주장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한 뭐 7월 임시국회를 뭐 굳이 열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오늘 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뭐 결국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하고요. 추후에 이 약속도 잡지 않고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런 식으로 추경이 결국은 안 되고 네. 이상하게 흘러간다 보면 지금 양쪽 정당이 거대 정당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갈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안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네. 그렇죠. 뭐 근데 이게 이 추경 같은 경우가 뭐 재해 예산 관련된 예산들도 상당히 많고 또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후폭풍이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피해는 국민들만 그러니까요.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참 답답하네요. 네. 자, 바른미래당 이야기도 해보죠. 뭐 바른미래당도 답답한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아수라장이 됐다고요. 네, 뭐 삿대질에 뭐 고성의 육탄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오늘 이 장지훈, 권성주, 이기인 등 이 바른미래당 혁신위원들이 오전에 이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손학규 대표를 막아서면서 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뚫고 나가려는 손학규 대표 측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혁신위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 손학규 대표는 이 혁신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 없이 자리를 뜨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11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권성주 혁신위원은 쓰러져서 이 구급대원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몸싸움을 벌인 이유는 이 지도부 재신임을 포함한 이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에 상정하라 뭐 이런 예. 요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반대파들이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이 손학규 대표 측은 이것은 제대로 된 혁신위 결과가 아니다. 예. 회의 결과가 아니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민주평화당 내부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뭐 지난주에 이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뭐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동영 당대표가 오늘 이 최고위에 불출석하는 그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 이 명백한 징계 사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이 또한 이제 당권파 최고위원들하고 당직자들도 이 정동영 대표에 대해서 뜻을 동조를 했는데 이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뭐 정계 은퇴를 하라 이렇게 공세를 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서진희 청년위원장이 뭐 20대 국회의원직을 명예롭게 마치는 것으로 정계 은퇴하시길 청한다라는 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갈등 양상은 조금 더 지켜보고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석방됐네요. 네,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 보석으로 풀려나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직권으로 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조건을 보면 이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과 함께 이 주거지를 이 경기 성남시의 자택으로 제한한다라는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뭐 전화, 이메일 같은 뭐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조건을 걸었고요. 또한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또 3일 이상 여행하거나 뭐 출국을 할 경우에는 뭐 미리 법원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가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로써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석방이 돼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지 고민했다고 하던데. 네, 일단 받아들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받아들여서 오늘 나왔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만 해도 좀 그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차피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달 11일 0시부로 구속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그 전까지 좀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여서 뭐 어차피 이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 오늘 아침 보도만 봐도 이 연합뉴스 TV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만 측이 이 보석 조건이 까다로우면 차라리 안 나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1심이 그 구속 기간 동안 안 끝날 테니까. 네. 한 20여일만 버티면 나오는데 뭐 굳이 조건을 붙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재판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가 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받아들이고 오늘 나왔네요. 네. 오늘 나왔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 네. 그 딸 취업, 의혹에 지금. 네네. 오늘 근데 기사 나온 거 보니까는 검찰이 김성태 의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네요. 딸 취업시킨 것도 결국은 뇌물 아니냐 이런 의미 같습니다. 맞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이 있었죠. 이게 뭐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가 정규직에 시험을 보고 됐다라는 얘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서류 통과 명단에도 없었다 뭐 이런 보도가 또 나온 바가 있고요. 근데 당시에 보면은 김성태 의원 본인이 그 당시 이제 KT의 관련 상임이었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고 또 2012년 정규직 전환 과정에는 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이 양승태가 KT 회장. 예. 네. 어쨌든 그 KT 회장에 대한 좀 증인 채택 문제가 걸려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좀 이 부분에서 이제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석채 회장 아니었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석채 회장. 예. 네. 예. 그래서 검찰은 뇌물이라고 하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대가성은 아마 2012년 환노위에 이석채 증인을 채택을 무산시켜준 것. 네, 무산이 됐습니다. 이걸 대가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취업시켜줬다. 이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KT 관계자들, 이 취업비리 관계자 된 사람들이 다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만 구속이 안 되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잖아요. 지금 6개월 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검찰 기소됐는데 이것도 결국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뭐 김성태 의원이 뭐 오늘 아침에 이거는 뭐 검찰의 뭐 정치적인 기소다, 뭐 정적을 재결하는 음모다 이렇게 반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보죠. 정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